감정 중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런 것, 유쾌하고 이런 거라면 부정적인 감정은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애처롭고 애잔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좀 하시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많은데 표현은 단 한 번도 못해요. 단 한 번도 못해요.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풀어?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를? 저는 나쁜 말을 표현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게 되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자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빠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그것도 중요하니까. 제일 네.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행복할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좀 희생을 하거나 내가 가진 걸 좀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때 그때 행복하지 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딜레마죠, 사실. 그러니까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 슬픔, 애통함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 못하고 그냥 내색 안 하고 지내요, 저는. 그냥 왜냐면 내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감정 때문에 같이 그 나쁜 감정에 휩싸일 것도 싫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 굳이 내 나쁜 감정 그리고 고민거리를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같이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네. 마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빨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네. 그러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좀 버거울 때가 있다. 이걸 버텨나가다가는 5년 후, 10년 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정 씨 봅시다. 네.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이 걱정하죠.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우정 씨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왜 본인이 다 떠안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그 사람 겁니다. 우정 씨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다 떠안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오늘은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줘.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딸이 크게 실망해서 엄마, 아빠가 아파서 못 안아준대. 그럼 엄마랑 놀래.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놀면 좋지 않나요?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네. 지금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이제 한 25살 됐어요. 네. 아빠한테 아빠 나 람어기니 차 좀 사줘. 비싼 거. 비싼 거. 네. 근데 그걸 도저히 사줄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에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근데 방법은 찾아보겠죠. 방법은 찾아보겠죠. 그걸 뭐 사줄 방법이 있나. 뭐. 아빠 나 땡부르기 아니면 많다. 땡부르기니 많다. 그래 알았어. 아빠가 좀 방법을 찾아볼게. 와. 라고 얘기하고 좀 고민은 하겠죠. 우리 형돈 씨한테 네. 딸이 아빠 땡부르기니 사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딸이 25살이에요.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너무 와닿는다. 진짜 너무 웃겨. 아빠도 없는 찬데. 이게 정답이긴 해. 대사 한마디 안 했는데. 대부분 아빠는 바로 저런 반응이 그치, 나오죠. 후렴을 하고 한시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비싼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과하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땡부르 그냥 안 사준대. 난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야. 엄마랑만 얘기할 거야.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 그런 말 들으면 네네.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아, 나는 아빠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했구나. 약간. 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우종 씨는요. 네.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직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든지 화를 내고 일부러 다른 사람과 등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입장이 다르고 언제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이 갈등을 처리해 나가고 꼬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서 아예 직면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우종 씨가 기분 나빴던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사인을 줘야 이 사람도 조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인을 주지 않고 본인이 다 참고 내가 이 말 안 하고 한번 내가 힘든 걸로 끝내면 돼. 내가 참아버리지 뭐.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우종 씨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맞아.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 그러면 세상에 나는 100번에 99번을 참는데 저 사람은 100번에 한 번도 안 참아주네? 그럼 나중에 억울해져요. 억울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돼요. 네, 억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평화는 네. 그 내면을 쭉 따라가 보면 억지로 참은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마음 안에는 상당히 짐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것이 쌓이면 병이 나죠.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언제나 행복한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늘 사회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희노애락을 더하면 시기가 다를 뿐이지 A나 B나 C나 더하면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에서 오는 좌절과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치. 결국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게 부모가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스스로 잘 소화해내도록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부모는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자, 그래서 아이가 만 24개월 미만에는 웬만한 건 다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은 대개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대체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도 달라집니다. 네. 지금 우종 씨 아이 나이가 몇 살이죠? 만으로? 43개월이요. 네, 그러면 43개월이면 네. 이때 이 나이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네. 자기 조절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근데 한계 없이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한계 없이. 네, 위험한 사랑은 하지만. 지금 우종이 형이 애를 망치고 있군요. 저게요. 네. 망치다니요. 근데 나중에 좀 힘드실 것 같아.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네. 한국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아. 아이가 네, 사회생활할 때. 맞아요. 그 불행을 부모가 결정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 행복을 맞아, 맞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네. 아이가 25인데 땡부르기니를 사달라. 그건 안 되지. 네가 만약에 이동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네가 사거라. 그렇지. 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도 받아들이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현실에서 단단하게 딛고 가장 타
타당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없이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어이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한계 없이 크면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기어이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네. 잘못하면 집착이 생겨. 이 한계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란다. 하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너무 한계 없이 사랑만 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종 씨가 오냐오냐 하는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아이와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싫다라고 두렵죠. 거절을 하면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네.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하지만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애가 이해를 하나요, 그걸? 아, 그럼요. 이해하죠. 5살. 아, 그럼요.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네. 아빠가 너를 하루 이틀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이해를 하나요? 그럼요. 오늘 너를 안아주면 아빠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질 것 같아. 네. 안아주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안아줄 수는 없는데 너 그냥 이게 땅에 서 내가 꼭 안아줄게. 꽉 안아주고 그럼 이게 뭐야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뭐야? 이건 누구 감정이에요? 딸 감정. 개 거죠. 네. 그거를 본인이 책임지려 하시면 안 돼요. 떠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화내게 냅둬야 돼요. 네, 그 감정을 펼치고 스스로 그 감정을 좀 진정하는 것도 겪어나가야지.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를 아빠는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이 아이의 감정까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아이의 몫입니다. 이게 참 쉽지 네. 않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이 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쭉 우리 우종 씨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어린 우종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네. 지금 우종 씨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우종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종아. 우종아,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어. 감정은 언제나 옳은 거야. 인간은 언제나 희와 낭만 있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고 가치 없는 거라고 그 누가 말해? 희노애락은 다 소중한 거야. 정말 모범적이고 꾹 참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많았던 아들 고맙다. 걱정 안 끼쳤던 아들 대견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우종이도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가깝게 대하고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네. 이제 안 그래도 돼.